자, 양 팀 다 뭐 압도적인 높이를 자랑하는 선수는 없거든요. 아, 빨라요. 자, 김상훈 선수를 아하! 네. 네. 자, 정말 아쉬운 장면이 나올 뻔했죠. 살려내긴 했습니다만 공격권은 넘어갔습니다. 오, 네. 아, 좋았어요. 자, 멀티플레이 조윤찬, 박내윤. 자, 좋았어요. 이승훈. 네. 자, 바로 손대범 해설위원이 이런 플레이를 연계 플레이가 나오면은 서로 힘도 덜 들고요. 네. 또 좋은 찬스를 만들 수가 있죠. 어허! 자, 이번에 들어갔어요. 다시 오른쪽 코너. 다음 패스. 아, 좋았어요. 리버스 레이어. 아, 마무리. 자, 우선 밖으로 양준영 오픈 찬스 던집니다. 외곽 깔끔합니다. 지금 네. 해봤는데 불발됐습니다. 양준영. 오호! 양준영과 충돌 이후에 조금 쓰러져 있었고요. 박내윤. 오호! 자, 좋았죠. 야, 네. 또 역시나 박빙으로 이어지면서 점수는 8대 8. 노로 패스 골 및 해결합니다. 야, 조이트. 조윤찬. 그리고 외곽 타이밍을 뺏겼어요. 그리고 김상훈. 형답게 네. 마무리 잘해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준영이 던집니다. 양준영 자. 패스가 네 좋지 않았어요. 박내윤 대단하네요. 네. 자. 자 이번에는 불발 왼쪽 코너 박내윤. 박내윤 아, 물 올랐어요. 오른쪽 선택 박관윤 피해냈습니다. 박관윤 오른쪽 레이어 잘 들어왔어요. 네. 네. 양준영. 양준영 아 마무리 해서. 좋았어요. 네. 박내윤 어렵게 잡아냈고요. 외곽 던졌습니다. 자! 끝내네요. 네, 결국에 이 경기를 최영현 선수가 끝냈습니다. 아, 오늘 최영현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외곽을 넣어주면서 네. 어, 팀 승리를 또 견인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선수가 팀의 막내인데요. 오늘 막내답게 팀이 필요할 때마다 형님들을 거들면서 네. 기중한 승리를 안기네요. 사실 막내들한테 가장